속보입니다.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는 광둥성 푸젠성과 함께 1961년 이후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닥친 폭풍 세기는 평사보다 강하고 길었다고 중국 기상당국은 전했습니다. 장시성, 안후이성, 저장성 일대 역시 폭우가 계속하여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에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둥성 사오간시에 하루 새 약 390mm의 폭우가 퍼붓자 소방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급류에 밀려 수백 미터 떠내려간 뒤에야 간신히 멈춰섰고 대원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광시와 후난, 장시, 저장 등 중국 중남부 지역에 이번 달 들어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60mm의 폭우가 예보돼 올해 첫 산사태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호우로 지금까지 약 30명의 사망 또는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은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홍수 조절 비상 대응을 최고 단계로 높이고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학교와 가게 문을 닫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17만 7,600명이 대피하고 1,729채의 집이 파손됐다고 광둥성 비상관리국은 밝혔으며 농경지 27.13헥타르가 훼손되고 피해액은 2억 5천만 달러, 약 3,2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남부의 광둥성과 푸젠성, 광시 장족 자치구 세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621mm로 6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아직 7월이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홍수 발생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다음 달 7월부터는 이 같은 폭우와 홍수가 더 극단적인 규모로 자주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